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뭐 정부가 이렇게 현재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게 된데 많은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뭐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최저임금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그 지난 2년 동안 29.1% 올랐고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89%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합하면 한 32% 정도 이제 오른 게 됩니다. 이것은 소위 주유수당이라는 것을 제외한 겁니다. 주유수당을 넣으면은 현재도 지금 만 30원인데 그 아마 꽤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오른 거냐면요. 최저임금 인상률 상위 5개 나라를 그 비교해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인데 이거는 좀 정상적인 나라로다가 보기는 어려운 그런 그 소규모 나라입니다. 두 번째가 터키인데 터키가 43.9% 2년 동안 오르는데 여기는 최근 경제가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OECD 국가들의 2년 동안 평균 그 임금 상승률이 14.2%입니다. 14.2%. 주요 국가들만 비교하면요. 일본이 지난 2년 동안 3.1% 올랐고요. 독일이 3.9%, 프랑스가 2.8%, 그 다음에 영국이 9.5%.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가 조금 덜 올린 것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너무나 급격하게 오른 거죠. 제가 방송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잠이 안 오는 사람한테 수면제를 먹일 때 수면제 양을 한 알 정도 먹어야 적당하게 잠을 자고 깨는데 지금은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5알씩이나 먹으니까 취해가지고서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30% 이상 되는 최저임금을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엄청난 최저임금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해야지만 납득이 갈 텐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주먹구구식입니다. 자, 사용자 측에서 8명, 노동자 측에서 8명, 공익위원이 8명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랑 저 노동자가 의견이 일치하기를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익위원은 누가 임명을 하냐? 노동부 장관이 임명을 하죠. 노동부 장관은 누가 임명이냐? 대통령이 임명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라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자, 이번에 왜 2.89%로다가 인상이 됐냐? 다 죽었다고 아우성이고 야당도 날리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내고 이번에는 동결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동결 주장한 것이 꼭 동결을 원해서가 아니라 동결이라도 제가 얘기해야 요 정도라도 올리죠. 근데 대통령이 사전에 연막을 몇 번 흘렸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이제 좀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 좀 뭐 안정적으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 사인을 받고서 2.89%로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늘 주장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돼서는 해마다 최저임금 가지고서 사단이 난다. 많이 올리면은 기업에서 난리, 적게 올리면 노동자 측에서 난리, 이래서는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과학적인 계량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 계량화 모델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첫째,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성장률이 중요하죠. 둘째는 실업률, 이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는 물가 상승률,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한 게 노동 생산성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임금 올린 것만큼 생산성이 올라가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죽어라 일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았던 거거든요. 지금은요, 역설적으로 다가 미국과 단순 비교를 해도 물론 단순 비교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임금은
미국의 근로자보다 오히려 30% 더 받고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30%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만 해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원가가 더 적게 먹히고 있다.